공사 16이야? 무슨 형 있던데? 공사 16이네? 네. 선생님. 예? 근데 저 밖에 있잖아요. 예? 형 있던데요? 어? 무슨 형 있던데요? 뭐 했던냐고? 형 있던데요? 형? 네. 어, 곧 들어오겠지 뭐. 자, 그래서 그리고 예, 안녕하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이게 진짜 어려운데 뭐였을까요? 아, 무서워. 소리가 기억나고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 하고. 아. 아. 무슨 소리가 뭐였을까요? 그래서 너 스피킹이라는 거 제출해야 되는 거 알지? 네. 제출 안 했지? 네. 아 나도 스피킹. 다음에 시험 쳐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점수 제출해야 되는데 시험 안 쳤지? 네. 그러니까 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소리가 뭐라고요? 뮤트. 뮤트. 쓰기. I, T, U 이렇게? 소리가 우리말로 쓰면 아, 이런 네. 소리 나는 것 같은데 O가 U 소리 나요? 아니요 U 소리. U가 지금 내 이름을 불러도 했지 않냐? 네.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U, U, 어 근데 U가 내 이름을 불러도 하려면 어떻게 될까?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? mute mute 그래서 cute cute 쓰기 k i c u 유요 티요 이요 요자는 빼도 돼 소리 cu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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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, 등이면 소리가 뭐라고? 커트? 커트? 이렇게? 아니요 아, 네 너 뭐 해야 돼? 저요? 뭐? 플래시카드 스피킹하고 테스트 100점 해서 냈어? 어, 너 지난 시간에 그거 하다 갔잖아. 오케이. 그 소리. 이런 뜻을 가진 영어 소리가 뭔가요? 큐브지, 큐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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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쓰기. Cub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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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Cube가 뜻이 뭐였더라? Cube 정면체. 그러니까 그 뜻하고 소리하고 글자를 세 가지를 연결해야지. Cube. Okay. 계속해서. Fuse. Fuse. 쓰기. F. U. S. E. Okay. 소리. Fu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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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 맞았고 진짜 자 됐고요 계속해서 아, S 6월 하면 소리를 6월 뭐였지가 아니고 어떤 소리가 딱 바로 기억이 나야 돼 6월 뭐 그러면 그 소리가 기억났으면 그 소리를 글자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글자를 봤으면 소리를 내고 그 뜻을 왔다 갔다 세 가지를 연결할 수 있어야지. 네. June. 6월 June이지. 6월 June. 6월 뭐지가 아니고 6월은 June. 6월 June. 바로 붙이세요. 6월 June. 쓰기.
S U N. 이렇게. 소리가 아니, 혹시 이렇게 되지 않냐? 쯔은. 아. S가 찍 소리를 내? S는 아니요. 쓴 것 같은데? Z요. U-N-E. 오케이. 자, Z가 내는 건 찍 소리입니까? Z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Z가 갖고 있는 소리는 소리거든요. 소리. 그러면 zoom인데 이건 zoom, zoom이 아니고 zoom. 내가 필요한 건 zoom. 아 제이가. zoom인데 zoom. zoom인데. zoom. zoom. 오케이. 그래서 6월. 오케이. 쉬지 말고 6월. 6월 zoom. zoom. 계속해서 소리. 모래 언덕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모래 언덕 하면 어떤 소리가 바로 기억나게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. 아니 근데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요. 안 해서 그렇지. 모래 언덕 듄이지. 모래 언덕 듄 들어볼까? 모래 언덕 듄. 듄. 모래 언덕 듄. 6월 듄. 모래 언덕 듀. 어떻게 쓸까요? D-U-N-E. 모래 언덕 듀니 모래 언덕 듀. 듀. 모래 언덕이 아니고 앞으로만 모래 언덕 듀. 6월이 아니고 6월 듀. 모래 언덕 듀. 6월 듀. 바로 붙이세요. 본딩이라는 거 하세요. 본딩. 네. 듀. 계속했어? 덩키? 덩키는 당나귀인데요. 물론 뭐 비슷하긴 한데 얘는 덩키고요. 노세뮬 아니야? 노세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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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. 노세뮬. 6월쯤 모랜덕쯤 노세뮬. 그냥 노세 하지 말고 여기에 이런 게 그냥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. 노세뮬. 오케이. 어떻게 쓸까? M U 확실하게 틀렸을 것 같고 S 소리가 뭔데? 뮤즈. 노세 뮤즈 했나 우리가 방금? 누구야? 뮤. 아, 노세 뮤. 유가 아닌데. 유가 아니야? M 아, 이. 아, 아이요. M I. 오요. 끝. 소리가 이렇게 소리 나는데요. 뮤 아니야 뮤. 왜 네, 뮤울이잖아. 뮤 뮤 됐고 우 이건 뭐였어? 이거 뮤트. 그래 여기까지 딱 보면 뮤라는 소리가 기억나야 될 거야. 뮤 하고 우 노색 뮤 미워 미워. 오케이. 계속했어. 관 속이 텅 비어 있는 관. 오. 두 개 틀렸어, 자민이. 네. 오. 아, 뒤에 있나? 뒤엔 다 맞았네. 글쎄요.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요. 튜브잖아, 튜브. 튜브. 튜브.
소리가 큐브야. 그럼 어떻게 쓸까요? 키 Tube. Tube. 그래서 코드가 뭐예요? 데르르르르르 소리. 디리리링딩딩. 그리고 처음 봤어? 네? 처음 봤어 이거? 그쵸요. 클래스 카드로 공부를 했으면 봤을 텐데. 튠 곡조 튠. 저기 피아노 치면 튠이 들리잖아. 튠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튠이야. 저런 거 뭐 이런 소리 음악의 소리 튠. 어떻게 쓸까요? 넌 뜻하고 소리하고 연결시키는 것만 하면 쓰는 건 이제 많이 잘할 것 같은데. 튠. 뜻하고 소리를 연결 좀 해야 되는데, 근데. 튠. 계속해서. 외래어는 뭐 잘하게. 플루트. 어떻게 쓸까요? F. L. U. T. E. 플루트. 오케이,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.